작은 마을의 문화와 예술을 따뜻하게 만들어낸 미술 공간, 강원도 태백 아트티에 다녀왔습니다. 천천, 이중교, 뚜껑, 그리고 결사반대라는 주제로 최건 작가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강원도 태백의 작은 미술관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작가님,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99년 그래피티를 시작하고요. 그래피티나 평면 회화를 장소나 재료, 매체 등등을 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최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작가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백에 있는 작은 미술관 아트티에 오게 되었는데요. 네. 전시 작품을 보면 지역에 숨겨진 설화, 역사적인 배경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전시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번 전시 천천, 이중교, 뚜껑, 그리고 결사반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서 일반적인 것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나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천, 이중교, 뚜껑, 그리고 결사반대 이런 제목이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 단어들의 나열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곳 태백에 있는 구문소가 천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물이 바위로 뚫어서 생긴 불? 그런 뜻으로 등장하고 이중교는 193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 자원 수탈이 심각하던 시대에 석탄을 나르기 위해서 건설한 다리의 이름 1960년대 표어의 뚜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결사반대는 이제 제가 핸드폰 지도 어플리케이션 거리뷰에서 찾은 현수막에 있는 단어 네.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태백에 있는 시간을 조선부터 현대까지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들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그대로 전시 제목으로 가져온 그런 전시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과의 인터뷰 전에 이렇게 이력을 조금 찾아보다가 그래피티 1세대 작가라는 아주 크나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래피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1세대라고 부르기에는 제가 1.5세대에 가까워요. 1세대에는 사실 반달이나 코마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광고회사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이미지 작업 하나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피티라는 말도 몰랐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다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아 이런 친구가 부탁한 이미지가 그래피티라는 거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는 만들어서 주고 검색을 하다가 찾은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분들 뭐 반달, 코마, 산타, 베모 뭐 이런 작가 분들을 만나서 보니까 이제 동갑내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친구도 되고 같이 네.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그래피티를 시작하게 돼서 오늘까지 왔네요. 네. 작가님의 이번 전시를 혹시 한 줄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전시를 구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핸드폰에서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볼 때 이렇게 해서 축소를 네.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는 동작을 하잖아요. 네. 태백이나 장성의 시간 아니면 개인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자기가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세세한 사건들이나 장소가 크게 확대돼서 보일 거고 아니면 축소를 하면 아주 긴 시간이나 긴 역사들을 좀 쭉 훑어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태백의 역사 아니면 개인의 사건, 기록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다시 재구성해서 이미지로 바꾸는 그런 전시 라고 이게 한 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전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모으는 미술관 아트티 이곳을 한 줄로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억을 모으는 미술관 아트티는 원래는 여기가 옛날에 꽃대말 공부방으로 네, 사용되었던 곳인데 지금 널티의 김신혜 대표님이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마을의 문화와 예술을 아주 따뜻하게 우려낸다 그런 뜻을 가진 아트티라는 이름을 붙여서 작은 미술관으로 개관을 한 장소입니다. 아,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예, 제가 말이 되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